오늘은 시타다오에서 제네시스 IRO를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치 앱을 누르고 되게 쉽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메타마스크가 연결이 되고 이더리움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SDC 이제 ERC20 USDC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 API를 보면은 2178%죠. 이게 들어온 사람 이제 빨리 들어올수록 처음엔 6000%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니까 당연히 API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갈수록 이제 높은 APR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UTC 기준 이제 오전 12시로 이제 칵툴레이 계산이 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됩니다. API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의 ERC20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RET를 받죠. RET는 USDC 1USD마다 이제 1RET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pprove Amount.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이제 확실히 부담이 적죠. 이게 토큰으로 하면 이제 토큰 가격이 막 내려가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넣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죠. 그러면 어프로브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항상 어프로브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가스도 굉장히 싸죠 지금 이거 진행을 할 때.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럼 이제 39 USDC를 로 IRO에 참여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릿 하고 자신의 이제 이메일을 적어주고 Subscribe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딩 됐죠. Get 디테일도 될 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이제 체크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